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이죠? 아날로그 방식인데 오토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유명한 카메라예요. 뭐 코니카 C35 시리즈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오늘은 그 미놀타 하이메틱 AF2. 하이메틱이 있고 뭐 AF가 있고 AF2가 있는데 AF2예요. 보면은 처음에 필름을 넣으면 세 번을 돌려줘야 돼요, 이렇게. 예, 그래야 1번이 되죠. 그다음부터 사진 찍히는 거예요. 예, 이렇게. 근데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렌즈가 앞뒤로 움직여요. 그렇죠? 들어갔죠, 지금. 네, 이렇게 AF 오토포커스를 해주더라고요. 보니까 그 다음에 기능은 이거는 셀프 타이머. 그 다음에 뭐 필름 감도는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필름 감도가 25부터 필름 25부터 400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노출이 안 맞으면 삐삐삐 울어요. 보시면 들으시죠? 노출 안 맞으면 울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불이 들어와요. 네, 경고음, 쉽게 말하면 경고음이 들어와요. 네, 이렇게 해서 찍히긴 찍히는데 아무튼 뭐 좋게는 안 나올 거라 그런 얘기겠죠. 배터리는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A2 두 개가 들어갑니다.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플래시. 플래시 보시면 이렇게 팝업. 팝업이 됩니다. 그래서 플래시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애석하게도 이 상태 플래시가 지금 안 돼요. 계속 손을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, 사진 다 잘 찍히게 해놨는데 플래시 회로가 나왔는지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 누르고 필름을 감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. 감으면 필름이 다 찍고 난 다음에 필름 감는 거고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부분 좀 특이하죠. 이 부분도 똑같아요. 필름 이렇게 넣고 감으면 이빨이 물리면 이렇게 감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조금 닫으면 꽂고 내리면 되는 겁니다. 근데 할 때 자동 세 번이 돌아가요. 이렇게 하나 안 찍히죠? 안 눌리죠? 1이 되면서부터 찍혀요. 이제 네. 네, 소리 나죠. 이렇게 어둡다고. 근데 좀 안 따잖아요. 전등이 있어서 밝으니까 안 나는 거고. 네. 네. 오늘 플래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플래시 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시가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. 플래시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작동이 되고 사진은 잘 찍히고요. 필름을 꺼내실 땐 다 찍고 필름 뺄 땐 밑에 하단 부분 눌러주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업 해주면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. 네. 그래서 하이메틱 AF2 모양도 예뻐요. 메트로의 진수 같아. 네. 노출 안 맞는다고. 이 시간에는 미놀타 하이메틱 AF2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